정말 충격적인 오해였습니다. 계단에서 구른 사람은 베로나, 그 범인은 하은별이었네요. 하은별과 베로나는 자신의 엄마들이 겪었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며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쯤 되면 청아예술제 트로피는 실리콘 재질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상했던 대로 하윤철은 우윤희와 로나를 배신하고 말았네요. 반주자를 매수해 베로나를 실수하게 하려 했지만 베로나는 그것마저 멋지게 소화해냅니다. 베로나의 공연을 보고 진동모드로 바뀐 하은별은 역시나 공연을 망쳤네요. 분노의 하은별은 청아예술제 트로피로 베로나의 목을 그은 뒤 계단에서 밀어버리며 악독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때 베로나는 하은별의 목걸이를 잡아채며 쓰러지는데요. 베로나 손의 목걸이만 봐도 범인은 하은별이란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6회 예고편을 보면 주덕경이 베로나를 밀친 가해자로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왜 주덕경이 누명을 쓰게 된 걸까요? 예고편에 석경이가 로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라는 강마리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은별이 베로나를 밀치기 전에 아마 주덕경과 베로나가 만나서 말다툼하는 장면이 있었고 이것을 강마리가 본 듯합니다. 그렇게 강마리가 목격자가 되며 주덕경이 누명을 쓴 듯하고요. 그런데 주단태는 자신의 딸 주덕경이 잡혀간 상황에서도 웃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도 자신과 천서진의 결혼에 방해가 될 주덕경이 잡혀간 것에 대한 웃음으로 보이는데요. 이쯤 되면 이 드라마의 모든 출생이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진분홍은 우윤희를 만나 나비녀를 찾으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석경이 엄마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은 자녀가 둘 이상 있는 엄마를 부를 때 큰애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데요. 석훈이 엄마가 아닌 석경이 엄마, 조금 의아하죠? 또한 아빠를 닮아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주석훈과 달리 주석경은 공부도 못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쌍둥이라 하기엔 어딘가 안 맞는 부분이 보이네요. 그리고 베로나의 친아빠가 하윤철이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도 나왔죠. 6회 예고에서 우윤희는 하윤철, 로나한테 넌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우윤희는 하윤철의 배신을 어느 정도 눈치챈 듯한데요. 로나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말. 왠지 하윤철이 베로나의 친아빠가 맞고 우윤희는 그 정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베로나가 하은별과 나이가 같다는 점에서 시기상으로는 안 맞긴 하지만 하윤철이 천서진과 결혼한 뒤 우윤희를 못 잊고 찾아와서 술 마시고 실수를 했다면 스노킴 드라마에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예고편을 보면 베로나는 죽지 않고 혼수상태에 빠진 듯합니다. 하윤철은 천서진에게 목숨 걸고서라도 지킬 거야 라고 말했고 천서진은 베로나를 죽여서라도? 라고 묻는데요. 하윤철이 지킬 것은 자신의 딸 하은별이겠죠. 베로나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난다면 하은별의 범행을 밝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윤철은 베로나를 죽일 생각까지 하는 듯합니다. 예고편에서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왠지 하윤철 같죠? 주단태가 주예인의 산소호흡기를 떼듯이 하윤철도 베로나의 호흡기를 떼는 모습이 나올까요? 베로나가 정말 자신의 친딸이라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없을 듯하네요. 예고편에서 어떤 단발머리의 여자가 등장하고 주단태가 누구야 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단발머리의 여자는 주예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예인은 주단태 빌리지 완성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의 명인은 주예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예인은 로건리아 미국에서 지내면서 심수련이 왜 죽게 됐고 주단태가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들었을 겁니다. 결국 주예인은 로건리와 함께 주단태 빌리지 완성을 망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또 다른 실루엣이 등장했는데요. 같은 단발머리긴 하지만 의상을 보면 다른 사람 같습니다. 뭔가 심수련과 닮아 보이는 실루엣을 볼 때 의문의 나비 문신녀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들의 등장으로 어떤 반전의 시나리오가 꾸려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흑화를 기대했던 강마리는 그 선을 넘어서진 못하네요. 또한 남편 유동필의 등장도 의도적으로 늦추는 모습이 나오며 시즌2의 메인 스토리에서는 살짝 빠지는 모습이네요. 거기에 허성태 배우는 펜트하우스 출연 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는 기사가 나오며 살짝 김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대신 유준상 배우가 특급 카메오로 출연한다고 하니 그가 유동필로 깜짝 등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저는 6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